안녕하세요. 김아리입니다. 제가 사전에 URL을 전달받았을 때는 저기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너무 쑥스러워요. 그래서 많은 응원해 주시고 오늘 발표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바랍니다. 저는 김아리고요. 우선 저희 회사는 코카콜라만큼 유명하지 않아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K뷰티를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4개 국가에 7개 오피스를 거점으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중국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고 오늘 단연간 중국에 대한 경험, 운영을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 시장에서 K뷰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럼 앞으로 진출하는 회사들은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 시장이 크다는 얘기는 이미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2018년 글로벌 화장품 시장 규모에 따른 점유율을 보면 단연코 미국이 18.3%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2012년에 국경 간의 전자상 거래를 시작한 이래로 뷰티가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년 되지 않았지만 2위로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위인 일본과도 꽤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오른쪽의 도표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18년의 연평균 성장률이 미국의 3배보다 높죠. 9.9%고요. 세계에서 단연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역성장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성장률은 굉장히 놀랄만 하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1인당 화장품의 소비액입니다. 네, 지금 미국, 일본, 한국처럼 전 세계의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의 소비액은 보통 세 자릿수에 다다른데요. 중국은 아직 두 자릿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GDP에 비례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상거래가 시작된 12년부터 18년까지 꾸준히 성장했고, 18년 최근에 6개월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13.8%, 최대는 22.5%에 달합니다. 중국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꾸준히. 그런데 K뷰티도 그러냐? 이미 되게 많은 매체를 통해서 한국의 뷰티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K뷰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실 K뷰티 한국 제품은 굉장히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소비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빠르게 진입을 했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18년에 보면 15년에 프랑스가 1위였고 한국이 굉장히 많은 격차로 2위를 차지했지만 16년과 17년에 그 폭을 굉장히 최소화시켰고요. 실제로 엄밀히 따지자면 2017년 4분기부터 한국은 제1의 수입국이 됩니다. 그런데 되게 오래 지나지 않아. 채 1년이 남짓하지 않아서 2019년 1분기 한국은 3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 1분기의 총 매출액이 2015년과 비슷해요. 그리고 중국은 상반기에 가장 많은 매출이 2분기, 그리고 1년으로 보자면 4분기에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2019년의 전체 통계가 나오면 한국은 굉장히 많은 격차로 떨어져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중국에 운영을 하면서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소비자도 굉장히 빠르고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속화되는 경쟁, 소비 패턴과 트렌드 변화, 그리고 소비자 구매 경로의 변화입니다. 오늘의 이 시장 변화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중국의 시장에 대한 이해,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유통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꼭 필요하다라는 점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장 경제 가속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가 있었어요. 중국 소비자들이 국산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대답에 약 69%가 긍정적인 대답을 보였습니다.
해외 브랜드를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의 이유는 그들 국산품에 대한 품질과 신뢰도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런 인식 변화가 바뀐 거죠. 이런 사고의 변화는 실제로 중국의 뷰티 시장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성장률을 비교하자면 중국의 성장률이 단연코 한국과 일본, 유럽과 미국을 넘어서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 티몰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티몰 온라인 플랫폼에서 71.1%가 중국산의 브랜드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성장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이건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중국은 그럼 화장품 뷰티 시장에서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가성비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라고 하면 K뷰티죠. 즉 다시 말하면 메스 시장의 브랜드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한국 브랜드가 설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소비 패턴의 변화인데요. 소비 패턴의 변화를 보려면 우리는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2018년에 조사를 따르면 지우링호 90년대생의 가장 주요 연령층이라고 봤는데요. 실제로 이건 2018년의 형태고요. 2018년에는 25세에서 34세가 주요 연령층이었지만 2019년은 15세에서 24세를 주요 연령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부분의 시장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24세의 소비 패턴에서 굉장히 집중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들을 Z세대라고 부르죠. 최근에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90년대생이 아니라서 굉장히 저랑 다른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Z세대들도 되게 독특하고 그들만의 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성들이 소비 패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뭐 소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는 점은 뭐 모든 나라가 똑같으니까 다시 말하진 않겠지만 중국의 왕홍들의 영향력이 어느 시점에선 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꺼지지 않았어요. 점점 더 많이 활약하고 있고 실제로 그들은 홍보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소셜 커머스를 이끌어가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속화인데요. 15세에서 24세는 돈이 없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중국의 15세에서 24세는 돈이 많아요.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부모의 어떤 부가 자식한테 오기도 하지만 이들의 성향은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제품은 가격과 상관없이 구매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과 미국의 성장이 되게 눈에 띄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유럽과 미국은 다수 프리미엄 브랜드의 포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디에 약하냐? 프리미엄 브랜드에 약해요. 그래서 한국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다음은 남성 경제예요. 그루밍족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회사에 있기 전에 또 뷰티 회사에 있었는데요. 그루밍족은 5-6년 전부터 계속해서 들썩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남성의 화장품에 관심이 매출로 연계된 것들은 쉽지 않거든요. 실제 지금 현재 중국은 남성의 화장품이 굉장히 큰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티몰에서 발표한 자료, 알리바바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비 남성 화장품의 증가율이 200%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랑 거래하는 채널 MD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물어봐요. 좋은 남성 화장품 브랜드 없어? 라는 걸 저는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세분화입니다. 준쯔란이라는 단어는 자연, 천연이라는 단어라서 화장품을 쓸 때 그냥 누구나 쓰는 단어예요. 바이두에서 되게 좋은 시사점을 가져왔는데 2014년에 이 단어에 대한 검색지수가 9%를 증가했는데 2017년에는 0%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두는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소비자는 포괄적인 단어에 반응하지 않아. 너네가 소비자를 민감하게 반응하려면 특정 지역, 특정 성분, 특정 효과를 키워드로 잡아라 라는 말을 해요. 결국에 지금 중국은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판매, 그리고 이런 Z세대들이 가지는 고급 제품, 기능성, 남성용 제품, 우리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시장에 굉장히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당연히 구매도 온라인에서 일어나겠죠. 실제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세분화시켜서 조사를 했더니 이커머스가 47%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체 뷰티에서 이커머스의 점유율을 IMEI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은 74%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온라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집중을 해야겠죠.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너무 빠르게 설명을 했나 봐요. 제가 앞서서 이제 중국의 변화들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키워드기도 하고요. 이런 키워드들이 사실 작년만 해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브랜드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진출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걱정들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다 해소할 순 없지만 만약에 내가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브랜드라면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고요. 두 번째는 나에 맞는 운영 대행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입니다. 이건 제가 좀 임의로 나눠봤어요. 중국은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죠. 완전히 중국 문화에 적합한 중국 소비자를 위한 중국향의 플랫폼들이 존재하고요. 네이버처럼 아카이브로 모든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자기가 최적화된 자기가 좋아하는 플랫폼에 가서 정보를 획득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각각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충분히 이해하셔야 내가 중국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더 중요한 건 중국의 온라인 내가 위생허가를 받기가 어려우니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먼저 진출을 해볼까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중국은 한국과 달라요. 발품을 판다고 온라인에 입점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어느 정도 인지도가 형성되지 않으면 입점조차 불가하고요. 입점하더라도 3개월 안에 실적이 나지 않으면 바로 딜을 내립니다. 그럼 다시 브랜드가 진출할 수 없겠죠. 어떤 유통사가 무조건 진출해봐요 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도전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중국의 인지도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밑에 소셜 커머스나 마케팅 채널 중심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샤오슈나 웨이신, 노인 지금 되게 핫한 채널들이죠. 이 채널들은 마케팅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또 그 안에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채널들입니다. 그럼 이런 채널들은 종합몰이나 뷰티 전문 마켓에 비해서는 입점의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 이유는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직 인지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더라도 본인의 플랫폼에서 피드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 트렌드에 앞서가기 위해서 그런 브랜드의 입점을 조금 더 제너러스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라면 마케팅과 소셜커머스를 중심으로 공략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종합몰과 뷰티 전문 마켓에서 종합몰은 기본적으로 B2B와 B2C 형태가 모두 가능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들이 재고의 부담과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판매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브랜드들은 B2C의 형태로의 운영을 권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더 진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B2B가 사실 B2B 거래를 해야 매출이 되게 크거든요. 그럼 내가 B2C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종합몰에 내가 스스로 내 브랜드관을 오픈하는 형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뷰티에 최적화된 뷰티 전문 마켓이라고 조금 뭐 카테고리가 애매하긴 하지만 다양한 카테고리를 운영하지만 그 중에서 단연코 카테고리 뷰티의 카테고리가 가장 많은 매출을 나오고 있고 뷰티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채널들을 카올라, 웨이피노이를 뷰티 전문 마켓에 넣습니다. 물론 채널마다 성향이 약간 다르긴 한데요. 웨이핀후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프라인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입점 조건이 다른 어떤 채널보다도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카올라는 트렌드에 약간 민감한 채널이에요. 웨이핀후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진입 장벽이 낮다고 보시면 돼요. 유통 채널마다의 성향이 굉장히 다르고 운영하는 방식도 다르고 입점할 수 있는 장벽도 다릅니다. 따라서 중국의 이 많은 채널들이 나와 어디가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선별해내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 대행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일 텐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중국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중국의 유통 단계는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도표입니다. 물론 최근에 많이 바뀌었죠. 그레이한 마켓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엄격하게 제약을 걸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레이 마켓 스텝 1과 스텝 2가 똑같이 그레이 마켓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스텝 2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위생 허가를 받아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어쨌든 각 단계가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다음 단계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지만 전 단계의 어느 정도의 성숙도 없이 한 단계를 건너가거나 두 단계가 동시에 성장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왕홍을 통해서 혹은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할지라도 유통의 경로는 반드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온라인이라는 건 3단계예요. 즉 다시 말하면 1단계와 2단계가 어느 정도 성숙되지 않고는 3단계로 진입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유통을 위해서는 철저한 마케팅과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 회사로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회사는 IT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부분 오프라인 채널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내가 수권을 주면 수권을 받아서 또 다른 대행사한테 대대행사한테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내 물건이 이 플랫폼에서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가 잘 되는 상품에 그냥 집중하고 아닐 때 빠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전략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IT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의 채널들과 직접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 거래 정보를 저희가 만든 단독 독자적인 운영 시스템에 녹여서 그 데이터를 보면서 작년에는 어떠했는지 이벤트의 프로모션 효과는 어떠했는지 내년에 예상 판매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운영을 전략을 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희는 스텝 3와 4를 잘하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저는 세상에 엄친하는 몇 명 없다고 생각해요. 뭐 저도 장점이 조금 있지만 단점이 진짜 많거든요. 모든 대행사도 똑같아요. 이 모든 단계를 잘하는 대행사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의 브랜드가 내가 지금 스텝 4개의 스텝 중에서 어느 스텝에 있는지 반드시 인지하시고 그럼 이 스텝을 잘하는 대행사는 어딘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어떻게 오시냐면 저 중국에 진출하고 싶어요. 이 브랜드 진출시켜주세요. 라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나는 어떤 브랜드의 포지션을 하고 있지? 나는 얼마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 보통 마케팅 얼마나 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 매출이 나면 거기에 10%요. 라고 말을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은 마케팅을 하지 않고 혹은 인지도가 쌓이지 않고는 어떤 세일즈도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앞에 코카콜라 발표하셨던 분과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중국의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스로 인지를 하시고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과 전략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좀 개념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그거를 잘하는 운영 대행사와 혹은 파트너사와 결합해서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히 제 시간에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의 강연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